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고령군 덕곡면 예리에 있는 농지원부 만들 땅, 아니면 딸기 농장지로 활용할 만한 땅. 한 단행이가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높은 산은 가야산입니다. 자, 이곳은 덕곡면 소재지 인근에 있는 땅에다 보시면 되고요. 접근성 참 좋습니다. 단점이라 하면 이제 저 앞에 축사가 큰 게 하나 있다 하는 거. 축사 크기에 대비해서 소는 몇 마리 없는 것 같아요. 자, 우선에 그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객 확인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덕곡면 소재지입니다. 우리 땅은 덕곡면 소재지 인근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접근성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덕곡면 소재지를 관통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면 가야산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향에서 좌회전해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접근성 아주 좋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 땅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재보면 약 100m 정도 되고요. 그다음 폭이 지금 보니까 약 18m, 16m, 18m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이 지금 인근에 벼 건조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축사가 큰 게 하나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 지도를 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짠. 자, 우리 매물은 지금 이곳에 있고요. 이곳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덕곡면 소재지입니다. 자, 바로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 경계를 한번 그어봐 드릴게요. 자, 경계를 한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땅 경계를 보시고요.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향. 자, 이쪽 방향이 즉 남향이고요. 그 다음에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정서향이고요. 그 다음에 정동향 방향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축사 방향으로 보면은 지금 남서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일조권 좋습니다. 일조권 좋다. 그리고 인근에는 딸기 농장지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은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토지 이용객 확인은 바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명은 경북 고령군 덕곡면 예리에 있는 땅입니다. 예리. 자, 그 다음에 지목이 뭐고? 지목이 답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총 1822 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소 계산하면은 553평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뭐 평지정리된 논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이 당연하죠. 그 다음에 가축사유 제한지역인데 저 앞에는 되네. 저 앞에는 축사했는데 우리 땅은 지금 제한 지역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도 축사했는데 나도 축사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거는 알아서 그거를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행위 제한을 간단하게 한번 봐드릴게요. 행위 제한. 제가 장하는 게 지금 단독 주택 이런 집 세모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이곳은 농림 지역의 농업 진흥 구역이기 때문에 조건을 갖추어야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농가 주택 가능하다. 그 조건은 소비자분들이 갖추어야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중주택 안 되고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도 안 됩니다. 그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으로 다시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갑시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로 반대편에서 지금 카메라를 들고 도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소똥을 깔아놨네. 내년에 농사 진짜 준비하려고 소똥을 깔아놨네요. 논두렁 가야 되겠다. 아, 뜨거 축사도 잘 지나왔다. 축사고요. 규모가 상당한데.
자, 일조량도 괜찮고, 그 다음에 폭이 보니까 딸기 그 하우스 딱 두 동 정도 찍을 수 있는 폭 같아요. 뭐 자세한 건 재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 두 동 정도 충분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왔다, 오늘 따뜻하다. 돌이거든요. 논두렁이 돌이고 말라놨던데. 자, 저 끝에서 이끄지 돌았어요. 저 앞에 저기가 이제 덕곡 면소재지입니다. 덕곡 면소재지 인근에 있는 농지입니다. 자, 2차선 도로에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녹록길 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이 녹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측편에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째 있는 땅이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면에 보이는 벼, 나락, 벼, 건조장, 건조장 바로 붙어가 있는 땅입니다. 인근에는 축사 한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위로는 전부 딸기 농사 짓는 농장입니다. 딸기 농장이 있다. 자, 우리 땅은 부지 면적이 551평이에요. 그리고 매매 금액은 금매. 그러니까 2차선 도로변에서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째 우리 땅입니다. 도로보다는 많이 일이 꺼졌어요. 하지만 뭐 이쪽편 들판이 물 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조권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땅이 오늘 소개하는 땅입니다. 건조장 야 때문에 살짝 일조권이 취미를 좀 바뀌었네요. 자, 오늘 우리 농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전기는 어차피 전지주가 지나가기 때문에 인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딸기 농사를 지으실 것 같으면은 지하수는 하나 파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폭이 지금 폭이 약 18m 정도 돼요. 폭이 18m고 길이가 100m 정도 됩니다. 폭 18m, 길이 100m 정도 됩니다. 한 두 동 정도 짓기는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자그마한 딸기 농장 갖고 싶은 분들은 이런 농지 하나 사서 딸기 농장 해서 기농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덕곡 면소재지 인근에 있는 딸기 농장 부지, 벼경작지, 농지원부 만들 땅, 뭐 요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자, 부동산 꿀팁도 멋진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